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제가 자작한 제품은 바로 레고 아케이드라는 라즈베리파이 3를 이용한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레고 아케이드라고 지었지만 이것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은 실제 설계도에 맞게 그 모양 그대로 만들면서 특정 부품이 들어가는 공간만을 제외한 채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남겨놨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상하판으로 나뉘어서 하판에는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중간에 앰프도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OLED를 장착하면서 제작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의 단자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피커를 이렇게 양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조작까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려워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3.5인치 디스플레이를 집어넣고 포맥스에 CTG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OLED입니다. OLED는 네이버 카페 라즈겜동의 루저네이터님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깃허브 주소는 동영상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HDMI 선을 빼놔서 여기다 연결을 하면은 모니터에 연결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볼륨은 여기에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라즈베리파이가 장착되어 있고 이것 자체가 블록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는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듀얼 쿨링팬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날짜와 라즈베리파이의 온도 그리고 IP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타이틀은 자신이 직접 만든 PNG 파일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떠다니는 현상이 없었는데 트로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마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플레이는 이렇게 무선 조이패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게임이 실행되면 미리 입력된 타이틀이 있는 경우에는 마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목으로 표시가 됩니다. 영어, 한글 다 표시가 잘 되고요. 자,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미리 입력해 놓은 타이틀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미지로 타이틀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HDMI를 통해서 외부 모니터에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으로 만든 레고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디스플레이를 다룰 줄 알고, 그리고 OLED까지 할 줄 알면은 다른 기기에 내장해서도 이러한 게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OLED는 오디오와 같은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